오늘 소개드릴 곳은 말레이시아 로컬 식당 마마킴입니다. 먼저 동네 곳곳에 있는 무인주차 영수증 발행하는 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발행하는 편이지만 자동차가 보이는 가게에 들른다면 차를 보고 있다가 경찰이 오면 달려나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차량 번호를 누른다. 2. 녹색 체크 버튼을 누른다. 3. 반드시 동전으로 최소 1링깃을 넣는다. 동전 없으면 근처 가게에서 바꾼다. 4. 녹색 체크 버튼을 또 누른다. 5. 출력되는 영수증과 잔돈을 챙긴다. 6. 영수증을 차량 와이퍼에 끼워 놓는다. 쿠알라룸푸르에는 블럭 단위로 상권이 형성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로컬 주차장 형태가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마마킴의 건물만 근처에서는 제일 신축 건물로 보여집니다. 메뉴 세트 상품 프로모션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 안내문인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에는 차이나 가정의 말레이시아 출생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차이나 인구 비중이 높은 역사에 대해선 일부 언급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서 촬영하는 게 실례가 될 것 같아 없는 쪽에 잠시 촬영했습니다. 칸막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기름 소금 적게 쓰고 화학 조미료 안 넣고 건강해질 것 같은 내용인 듯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체인점 리스트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오셨던 손님께서 체인점 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실 만큼 한국인에게도 입맛에 맞는 식당입니다. 메뉴판을 빅스비로 돌려보았습니다. 음식 연구를 많이 했다는 좋은 내용 같습니다. 저나 한국분들이 많이 드시는 메뉴입니다. 저희는 이 메뉴만 먹습니다. 야채가 기본 베이스의 육수를 선택합니다. 생선 기본 베이스 육수도 있습니다. 면은 쌀국수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호박면은 금세 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호박면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키즈 메뉴와 음료도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 음료는 주문하지 않는 편입니다. 주문은 비치되어 있는 종이에 적어서 직원에게 접수합니다. 육수를 붓고 바로 드셔도 됩니다. 육수는 금방 졸아서 넉넉히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드시면서 추가하셔도 됩니다. 마른 마늘 굵게 간 가루와 된장 같은 소스인데 갈색 소스는 연한 된장 같기도 한데 매운맛이 납니다. 저는 반드시 칠리바디 소스를 시켜서 한 번에 들이붓습니다. 식성이 다들 다르니 조금씩 넣어가며 맞추시면 됩니다. 한국인 여성 클리어 모습입니다. 남성 클리어 모습입니다. 메뉴에 꽃배기는 없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여러가지 연관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곳 마마킴에 총평을 하자면 몸이 아픈 환자가 주먹기는 뭔가 허전하고 고기일까 아닐까 착각할 만한 식감의 죽보다는 넉넉한 포만감에 속이 편한 음식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특히 애주가들 숙취해소에 이만한 메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만큼은 몸 상태가 환자니까요. 두 글은 만원 안 되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